우리나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1위를 하지. 샤론. 네, 안녕하세요. 마인스티비 인공지능 샤론입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1위를 하는 이유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 스토리에 있는 감정을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남녀노소 세계 사람들이 공감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크게 7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을 만한 주인공이 나온다. 지구를 구하는 식상한 헐리우드 슈퍼 히어로는 없고 극한 상황에서도 연민과 인간미가 있으며 서민적인 생활과 여러 종류의 현실적인 삶을 보여주는 우리 주변에 있을 만한 주인공이 드라마 속에 있습니다. 고생하는 어머니와 어머니의 죽음. 모든 사람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헌신적으로 길러주신 애틋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은 비슷하며 또한 돌아가신 어머니의 추억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 깊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추억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가정 경제 파탄은 가족이 해체. 가장이 해고 당하거나 돈을 벌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가정이 분해되고 해체되는 비정한 현대사회 속에 전 세계 사람들은 살고 있고 지금 현재 가정 해체 위기에 빠진 수많은 가정이 존재하고 이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를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오징어 게임의 게임과 비슷한 어린이 게임이 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친구가 있고 어려서 좋아하는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오징어 게임에 나온 게임을 하고 싶어하고 어른들은 오징어 게임에 나온 비슷한 게임을 어려서 친구들과 놀았던 추억을 드라마를 보면서 떠올립니다. 현대의 경쟁사회는 적자 생존의 게임의 법칙이 적용. 현대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많은 사람들과 무한 경쟁을 하고 그 경쟁에서 승리하면 돈을 벌고 그 경쟁에서 진다면 돈을 벌지 못하는 적자 생존의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많은 등장인물 중에서 본인의 처지와 비슷한 인물을 본인과 동일시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 세계 누구나 1억 천금의 꿈을 꾼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돈을 가지고 호화롭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도박을 하여 한 번에 큰 돈을 만지는 허황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으며 본인은 아니더라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또를 파는 모든 나라는 로또 판매가 잘 되고 있으며 점점 판매량이 늘고 있는 것은 1억 천금의 꿈은 전 세계인들의 동일한 꿈 중 하나이며 이를 1억 천금을 얻거나 본인이 살기 위해서는 사기도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빚을 진 사람은 시간에 쫓긴다. 빚을 진 사람들은 빚 상환하는 일 때문에 매달 또는 매일 시간에 쫓기고 절망에 빠지는 경험을 하고 있으며 빚 상환을 못하였을 때 오는 스트레스와 신용불량자라는 멍에 때문에 평온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고 오징어 게임은 이를 잘 표현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은 이를 공감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와보니까 여기가 더 지옥이야. 한편 오징어 게임은 등장인물들의 각 개인적 인생 스토리를 시작으로 양육강식 속의 매 게임의 승자, 양심의 승자, 생존의 승자 등 승자의 다층적 구조와 경쟁을 야기하는 인간의 욕망과 인간성 속성 그리고 이기심에 대한 갈등 구조 속에 1억 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어린이 게임을 하는 탄탄하고 짜임새 있는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 더욱 흥미진진합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2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은 행복입니다.